가끔은 조금씩 천천히라는 말이 어색해진다. 바쁘게 빠르게 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터라 지치고 피곤한 하루가 많아졌다.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 시나미 영월로 혼자 여행을 떠나보았다. 시선이 닿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젊은 달 와이파크. 천천히 둘러보다 보면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예술이 담긴 곳이다. 신선함이라 불리는 선돌의 웅장한 풍경은 나를 숨죽이게 만들었고 푸른 서강과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만을 자아내었다. 한반도를 담고 있는 듯한 선암마을 한반도 지형의 풍경. 천천히 둘러보니 더 아름다웠고 조금씩 천천히 영월 속으로 스며들어갔다. 혼자 하는 여행이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서툴었지만 시나미 영월을 둘러보며 숨어있던 새로운 나를 찾는 여행이 되었다.